너를 처음 만난 그날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재임 시절 한 번도 안 틀리고 이런 게 오는 거야. 너랑 헤어지고 나 평판성군의 소개로 판별순양을 만났어. 그녀는 가장 공동등장의 친구 중앙 청샷살 외장살 중상장 각자 나를 관리했어. 엑스트라스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엑스트라스 업사이성의 그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뽀뽀뽀뽀뽀뽀뽀뽀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짐 다 코니 형이 들고 왔어? 짐? 아, 아니야 오늘은 뭐 오늘은 각자 들고 왔어. 아니 항상 코니 형이 들고 다니던데 그건 뭐야? 컨셉이지 컨셉.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뭐 팀 내에서 서열이 좀 암묵적인 그런 게 있어. 둘 중에도 서열이 있어? 얘가 서열 1위고 내가 이제 팀의 막내야. 와. 그리고 이제 내가 전반적으로 스타일링이나 이런 거 다 책임지잖아. 내가 직접 공모해가지고 무대 의상도 내가 직접 캐리해. 아 동료 매니아지. 왜 그렇게 됐어 처음부터? 얘 때문에 돈을 벌었지? 얘 때문에 잘 됐고. 그래도 사실은 팀 오래 가려면 힘든 걸 서로 나눠서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한다고? 그래야 사실은 그 팀 오래 가. 아니야, 근데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고맙고 내가 다 할 거야. 푸코니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다툴 수 있어. 그렇지만 형돌이가 그러면 안 돼. 아니, 내가... 형돌이 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그러면 안 돼! 고동아! 내가 왜냐? 난 괜찮다고. 난 괜찮다고. 난 괜찮다고. 야, 부끄러워.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고동아. 야, 아빠 저 잠깐 꼴짝거려. 아, 왜냐면 사실 얘는 감독이 해야 돼. 자, 야, 너 수근이 끼고 돌지 마. 쟤도 어디 나가면 다 메인 MC야. 고단한데 집에 몇 층 쉬고 싶은데? 고단하고 있는데. 그때... 아, 일찍이면 되겠나? 형들 인중 말린다, 사실. 그때 아픈 것도 고단해 보이네. 야, 형들이 쓰러지면 나 굶어. 야! 그래서? 나 형들이 쓰러졌을 때 힘들었어. 잠깐, 그러면 형, 아이돌 운동 내가 몇 달 할게. 아니, 형돌이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형돌이스럽지 않아. 주변인들 때문에 팀이 깨진다는 얘기가 많네. 맞아. 그거는 컨셉으로 가야지. 이것들 때문에 깨진다는 얘기가 많아. 컨셉으로 가는 거 오케이. 실제로 사람을 깔아서 안 돼. 아니, 그럼 좋게 오케이. 자, 형돌아 부탁한다. 그거를 해, 진짜. 고동아. 야, 부탁하자. 진짜 부탁한다. 고동아, 나 형돌이를 실제로 갈보지 마라. 진짜 부탁한다. 자, 그러면 진짜. 자, 이거 하나만 묻자. 그럼 컨셉상 진짜 카메라가 있을 때만 형돈이가 뭐 이렇게 해?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된 거냐면 얘들 컨셉이 오디오라 그러는데 쇼윈도 오디오가 돼서는 안 돼. 야, 니네끼리 얘기할 건 왜 불렀니? 게스트 얘기 좀 들어. 형돈이가 얘기를 해봐. 뭘 얘기를 해줘? 그 얘기. 어? 둘이가 오디오지. 오디오지. 근데 쇼윈도 오디오잖아. 오디오지. 실제 오디오가 아니지. 실제 오디오야? 실제 오디오야. 호동아, 실제 오디오니까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호동아, 실제 오디오니까 내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알게 살았으면. 그럼 형돈이 발가락이라도 빨아줄 수 있어. 오디오야. 호동아, 오디오라고 내가 고향에 내려가려다가 형돈이 때문에 대박이 났어. 아니야, 이게 형돈이만 몰아서 그런데 푸코니가 선글라스 끼는 이유가 있거든. 왜? 쟤 벗겨놓으면 눈이 이러고 있다니까. 왜? 형돈이 계속 째려보고 있다니까. 그렇지. 웃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어. 아니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내가 진짜 네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형돈이가 대준이한테 얘기를 했어. 그렇지. 사실 기로에 놓여 있었지. 매번 투자를 했고 그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매번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게 너무 싫고 나아지는 건 없고 그래서 형돈이한테 얘기를 했지. 야, 나 그만하고 이제 지쳤다. 근데 형돈이가 형, 한 번만 나를 믿고 내가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나랑 한번 뭘 해보자. 라고 해서 그게 대박이 다 아니 어떻게 보면 코니 형한테는 형돈이 형이 옛날에 이경규 형님 같은 건데 그걸 그렇게 퍼마를 해? 아니, 그렇지. 변화가 아니지. 그렇지. 아,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마워할 수는 있지. 호동이도 요즘 경규 형한테 너무 안 불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야, 강호동. 내가 한 끼 너 솔직히 한 끼 주셔. 너 경규 형 깔고 가. 그래. 야, 내가. 야, 제발 그러지 마라. 야, 경규 형이 무슨 죄야. 그래도 너 당했는데. 너 모래 파랭이네 끄집어 가지고. 야, 이제 내가 한 끼 주셔 갔다 왔잖아. 경규 형한테 되게 함부로 해. 나도 갔다 왔잖아. 근데 경규 형이 뭐 얘기하려면 호동이 가만히 계세요. 그렇지. 와, 변했다. 둘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었네.
그래, 그 형은 좀 혼나야 돼. 혼나야 돼. 그게 더 편하대요. 그치? 편하다고 하시더라고. 아니, 형돈이와 대준이 곡 가사 다 누가 써? 가사 작사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형돈이가 있지.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팀 같은 경우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형돈이가 어느 날 메일을 보내. 그럼 거기에 이제 무수히 많은 글자들이 써 있어. 뭐냐 물어봐. 이게 가사래. 아 정리가 안 돼 있구나. 형돈이가 보내준 거는 큰 초안 나무야. 아 나무. 그걸 내가 다 도끼로 깎아야 돼. 아, 그렇지.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재임 시절. 한 번도 안 틀리고. 이런 게 오는 거야. 왕밤빵 왕밤빵이 왜 여러 번 나와야 되는지 난 몰랐어. 몰랐어. 근데 그거를 다 까가지고 거기에 플로우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작업이 되지. 그럼 작사 누구로 나와 이름? 형돈이. 아, 형돈이. 왜냐면 이제 초안을 어쨌건 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만진 거는 푸코니가 만져준 거잖아. 응, 공동 작사 아니야. 그래. 아니 지금 대외적으로 모르지. 근데 니네 어쩔 때는 내가 정리해가지고 뭔가 추가시킨 게 얘가 쓴 거보다 더 많을 때도 있어.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난 행복하니까 가만히 들지. 야, 난 행복하니까 가만히 들지. 가만히 있어. 잠깐만. 내가 행복하다는 거 알았어. 왜 네가 나의 노예로 몰고 가? 작사, 저작권료는 그럼 다 형돈이가 먹어. 아니야, 오대 아니야. 데프콘이 곧 만들어. 아니 그러니까 작사에 대한 저작권료는 형돈이가 먹어. 그러면 우리 오대오잖아. 그렇게 해서 그 중간에 형돈한테 허락도 받아? 이거 어떠냐고 이렇게? 왕밤빵 같은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노래로 만드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거야. 근데 그걸 다 플로우를 짜가지고 가이드를 내가 해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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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형돈이가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너무 어려웠어. 그러면 뭐가 아니냐 그러면 아니 아무튼 아니야. 이유는 없어. 왜 모르니까 랩을. 형돈이는 얘들아 형돈이는 음악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음악을 잘 몰라. 트랩비트가 뭔지 내가 트랩비트 최신 유행하는 비트에다가 그걸 랩을 얹어가지고 했는데도 이런 리듬 같은 거를 잘 모르잖아. 몰라 그렇지. 그래서 뭐가 아닌데 아무튼 아니야, 다시 무조건 아니야, 그냥? 그래서 다시 야, 작업해! 대기업 회장님이네! 다시 작업해! 정확히 해서. 얘기 안 해주고 야, 이건 일단 아닌 것 같은데 나 행복해 야, 그럼 됐어 그래, 그래서, 너 행복하면 됐다 그런 과정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몇 번 보내줘 그러면 그때 이제 지가 깔깔거리면서 웃어 아, 형, 그래, 이거야!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이제 그게 시중에 유통이 되는 거야, 노래가. 내가 봤을 때 형돈이는 뭐 거의 드레이크나 아니면 뭐 에미넴, 제이지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아무 비트에나 자기 랩을 얹지 않아. 중요한 건 그 분야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네가 전문가인데 형돈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 안 해? 데프콘 앨범에서는 데프콘이 그렇게 하지. 근데 형돈이와 대준이잖아. 그러니까 그치?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대준이와 거지. 형돈이가 아니고. 내가 호동... 내가 만약에 호동이와 대준이였으면 난 또 호동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렇지. 돈만 된다면. 그럼 너 곡 만들어 되잖아. 그럼 곡 만들어 놨던 것 중에 막 별로거나 버렸던 거 이런 거 있어? 아주 아까운 것들이 있어. 그 좀 많아. 그 놔주면 안 돼? 왜? 너 나 친해? 깜짝이야. 친한 줄 알았는데. 친한 줄 알았는데. 아니. 나 깜짝 놀랐어. 호동이 진짜 옛날에 무서웠지. 무서웠지. 잠깐만. 코니 형은 호동이 형이랑 뭐 방송에서 만난 적은 별로 없는데 완전 옛날에 야심만만의 하하랑 같이 나간 적이 있었거든. 아, 진짜 그때 옛날인가. 이제 처음으로 강호동한테 인사를 한 거야. 내가 그때 이제 라디오를 많이 해가지고 라디오계에 뭐 유재석이나 이런 별명이 좀 있긴 있었어. 많이 나오니까. 재석이 형 단어 예민한데. TV를 내가 뭐 얘네 활발하게 했던 적도 없고 경험도 없어. 근데 이제 형님 우리 저기 뭐 대포콘 형인데 라디오계 유재석이 라디오 많이 하는데 형님 오늘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형님이 나한테 딱 보더니 라디오로 돌아가. 초면에 와. 라디오로 돌아가. 이런 얘기 다 하더라고. 와. 근데 나는 이제 이게 그때 만약에 내가 예능을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그것도 예능으로 봤는데 그치? 형님이 나한테 이제 예능으로 얘기를 한 거야. 아 진짜야? 진짜, 진짜, 진짜 라디오로 돌아갔잖아. 진짜 가라고 한 거야. 근데 난 진짜 라디오로 돌아갔고. 근데 얘기를 하는데 숨이 딱 막히더라고. 왜 네가? 아니야 얘기해. 예능을 만드셔가지고. 그래? 너무 힘드네. 그래. 아무튼 그랬다고. 형도 그래서... 이 형이면 두 개 가져가지 이미지 좋게. 진짜 나빴다. 아니야, 나 서 있는 거 좋아해. 야 완벽해. 와. 이게
행복해. 그땐 좀 힘들었지. 방어도 공포증이 있었지. 경훈아, 이게 예능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야. 얘네들이 왜 해야지. 많은 사랑을 받고 전문가냐면 지가 초조했어. 가장 살이 올라있는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그걸 이제 물고 늘어지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확대시키고 좋은 장르 아니야? 그래? 우리 둘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뭔지 이해. 근데 왕방빵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야? 이제 호동이 얘기 다 듣고 그냥 나이싹이 흘린 거야? 다는 안 들어. 계속 열심히 듣더니 형식적으로 나도 해가지고. 나도 말하면서 거리를 연애해. 보통은 열심히 얘기를 좀 하는데 편집도 하고 뭐, 살짝 끝나고 가끔씩 이런 좋은 얘기를 해줘. 좋은 얘기를 얘기해줘. 왕밤빵. 왕밤빵이란 게 어떻게 나왔지? 왕밤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형돈이 아이디어였어? 아니 근데 왕밤빵이 실제로 있는 거야? 왕밤빵이 왜 없어? 왕밤빵. 장훈아 넌 강남 살아서 안 먹었구나. 메이크업도 이제 그게 와, 야, 너 진짜 쩐다. 아주 너 그러지 마. 아주 이상한 걸로. 야, 야, 너 떡볶이라는 게 있어. 야, 떡볶이 알아? 왕밤빵 몰라? 떡튀순이라고 알아? 야, 너? 야, 동네 슈퍼 가도 왕밤빵은 다 있는데. 장훈이는... 아니, 밤빵 중에 큰 게 왕밤빵이라는 얘기야? 네가 다니는 백화점엔 없어. 아니야? 네가 다니는 백화점엔 없어, 왕밤빵이. 야, 왕밤빵이 있어. 너 아이스크림도 그거 하겐 다땡만 먹지? 소리 하지 마. 맞잖아. 저기 특별히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너 소주 아이스크림이란 말하고 알아? 야, 니네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았어. 야, 너, 이것들이 아주 그때는 잘 못 살았나 보지? 너? 그때 잘 못 살았나 너? 그럼 어제 맛본 거 보니까? 어? 완방빵이 어디 있는 거냐고, 완방빵. 와, 완방빵. 니네 동네는 없다고! 니네 동네는 있어? 니네 동네 있냐고! 온 천지 때까지 완방빵! 어떤 게 완방빵이야? 뭐가 완방빵이야? 완방빵! 완방이 어쩌냐고! 완방빵! 반빵은 다섯 개들이 2,500원 VIP 투하! 왕밤빵 하나에 2,000원짜리가 있어! 내가 이게 뭐냐면, 내가 왕밤빵은 얘가 이름을 붙인 거고 보통은 밤빵이라고 써있지. 아니, 왕밤빵이 있잖아. 아니, 있다는데 왜 네가 없다 그래! 들어와서. 그래. 그럼 커피 다운 나가! 야, 재밌게, 야, 재밌게 고집이 있어. 의자 생겼다. 내꺼, 내꺼. 야, 내가 장훈이는. 야, 장훈이는. 장훈이는 확실한 걸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왕밤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네. 빵을 본 적이 없다. 있다니까 왜 지가 모른다고 해서 왜 그게 네. 없는 거냐고. 이 중에서 이 상황에서 더 슬픈 건 대포골이 앉는 걸 좋아했어. 그냥 밤빵이지. 자, 대포골이 알고봤더니 앉는 걸 무지 좋아해. 안 기다려. 앉아라. 아, 너무 슬퍼. 오자마자 앉아라. 앉아라. 난 행복해. 아 근데 나는 그 왕밤빵 노래. 나왔을 때 나는 아 역시 데프콘은 데프콘이다 했던 게 그때 스케치북에서 했을 거야. 알렸어. 1절 형돈이 형을 하는데 솔직히 가사가 진짜 어려. 뭐뭐 창. 우리 했었잖아 여기서. 막 철저히 그런 걸 하는데. 액자 속 사진 썼기.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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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가. 액자 속 사진 왕빵빵빵빵 왕빵빵빵빵. 2절에 이제 데프콘 코니가 나오는데 너무 정확하게 진짜 완전 플로우 다 타면서. 진짜 이거 그때 완전 그 객석에 한 1,000명이 있었거든. 천 명이 숨소리를 못 냈어. 진짜. 이 노래를 우리가 이제 지금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한번.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전곡을 해. 중간에 가사가 만약에 틀린다. 틀리면 그 순간.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딜을 하자. 호동아. 2절로 저... 하자. 잠깐 미안한데 주머니에 손 다 안 들어갔는데 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 내가 주머니 크게 만들려고 했어. 아니 지금 살이 좀 하자 뭐. 주머니에 안 손이 야, 안 들어갔는데 계속. 야 그리고 여기는. 옷을 제작이 아니고 제작이 아닐까? 이거 민상이가 입었니? 이거 완전 건달핏 아니야 이거. 야, 내가 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야, 가보자 그럼. 아, 해봐. 나 이대로 완전 좋아. 드리 공장에서 봐.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아, 마이크 테스트. 예! 나 이거 좋아.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1, 2, 3 Come on!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은 드미트리 메데베데 블러셋 대통령 게임 시절 황교포포 표상에는 잊을 수 없는 청담뿐 입이 우거진 붉은 수수밭에서 수사슴 수사에 붙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간 그곳이었지. 너의 얼굴 마치 펜에 실린 살균 항균 작용을 한 듯 하였고 입술은 붉은 팥 붓는 팥 축처럼
들고 왔어. 액자 속살 속에 그 홍아 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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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속살 속에 그 왕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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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북콘이가 진짜야. 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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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나오면 진짜 가네. 왕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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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봐봐. 성공하게 해주세요. 진짜 이거 따라 볼 수 있겠는지. 자 디콘 고! 어느 날 한라산산삼이 먹고 싶다며 나를 데려간 제주도에서 저기 저 돌 하루만 코는 아들날 돌 하루만 코인가 딸날 돌 하루만 코인가를 묻는 너를 보면 난 액자 속 사진을 찢어버렸다. 너 헤어진 후 힘들어하는 내게 봐. 팍팍 박사님과 배 팍팍 박사님께서 차라리 상담단다 선생님 성 선생님을 추천해 주셨어. 그렇게 찾으러 보고 치 상담단다 선생님 성 선생님이 내게 말했어. 자기는 참치꼭지찜을 좋아한다고.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어 난 청소 풍찰떡이 좋다고 했지. 시덥잖은 농담 속에 서울 참사 주차살 같이 떨어져 있던 마음이 쿵더더더 덩기더더더 녹아버렸어. 너로 인해 고장난 내 맘에 보일러. 지금부터 난 남바 펑펑 변격을 할 거야. 공간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내 몸에서 합성 착한요가 날 때까지. 너랑 헤어진 후 나 평판성군의 소개로 판별승량을 만났어. 그대는 가장 공동등장의 친구 중앙 청샷살 외장살 시청살자 각자들을 관리했어. 액자 속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액자 속살 속에 그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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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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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가나 따라 마바 사라자 착하파 역시 데이크 자 마이크 가져가세요 예. 데이크 야 어렵다 야 진짜 잘한다 야, 어렵다 야 형도 나 이거 하나 되고 궁금해서 못 찾겠는데 하나 물어볼게 마지막으로 청송 콩찰떡이 있어? 너 청송에 그 콩 찹쌀떡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자훈아, 강남에 찹쌀떡이 없어? 야, 충남, 야! 청송 그 빵 맛있어. 끝났어, 이제. 그래. 아니, 나 그거는 몰라서 물어본 거야. 청송 콩 찰떡은 다 검증된 거죠. 그래. 다 있는 단어들. 그게 없는 단어들로 하면 사람들이 좀 그치, 말이 안 되니까. 자, 이제 스타트! 근데 진짜 궁금하다. 왜 9분이 재석이가 보고 있다야? 아 이제 봤구나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 거 아, 너 앞에 부탁해서는 안 보이지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야 얘들아 열심히 하다 보면 저 경기에 도달할 수 3대 있다 3대 MC잖아 유재석, 신동엽, 그리고 전현무 야 태극기 옆에 그래서 항상 우리 힘을 내자 분발하면 돼 야 4대 천하 야 너 진짜 니네 진짜 좋을 때 방송한다 다 왔어 다 왔어 호동이 힘내 화이팅 야. 진짜. 그렇게 놀려도 라디오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안 하지. 야, 그런 멘트는 목숨 걸고 하는 멘트야. 아, 진짜. 아, 진짜 같아요. 아, 문제 내라, 얼른. 좋다. 첫 번째 문제. 내가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한번 크게 논란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어. 어? 어! 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 저 데프콘은 이미지랑 오한마 어딨어? 오한마라니 이 아저씨야. 그거 아니야? 오한마라니. 코니 형은 이미지랑 다르게 논란 없는 걸로 하는데. 아니야, 딱 한 번 있었어. 한 번 있었어. 딱 한 번 있었어. 자, 정답. 자유로 귀신으로 오해받거나 그런 거 아니지? 나? 아, 나 귀신으로 오해받은 적은 없는데. 곰으로 오해받은 적은 있어. 옛날에 그 어디 평상에서 시골에 자고 있는데 누가 죽창으로 이렇게 치고. 얘도 죽창. 얘도 과장이. 아니, 내가 그때 검정색 후드티에 다 검정색. 야, 진짜로 대나무로 찔렀다니까. 야, 아무리 형 검은 후드 티 입었다고 널 고민을 야, 내가 뭐가 하셔서 얘기를 지어낸 녀석이야. 야, 근데 찔렀다니까, 진짜 짝대기로. 누가? 아니, 그 마을 주민들이. 아니, 주민들이? 마을 주민? 어. 주민들이 모여서? 그렇지, 뭔 줄 알고. 야, 도둑인 줄 알고 찔렀겠지. 진짜야? 음악 방송을 하다 생긴 일이야. 그래. 자, 정답. 저거밖에 없지, 그럼 뭐. 음악 방송 라이브 하다가 바지가 터졌어. 바지가 터져서 본의 아니게 속옷이 노출이 됐어. 생방에? 생방에. 아... 음악 방송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르네? 뭐? 어, 뭐야? 뭐였는데? 음악 방송이야. 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어, 아니야? 어, 다른 건가 봐, 뭔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형 옛날에 그 택시비 안 내가지고 절도죄인가 의료로 들어간 분 있지? 정답 아니야? 들어간 적은 없고 그러니까 나를 닮은 사람이 닮은 사람이 택시를 타고 아 진짜? 저 데프콘이에요 하고 돈을 안 내고 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기사분이 내가 진행하는 아이돌 프로그램에 글을 썼어 야 이 썩을 놈아 연예인이 그래야 되겠니? 어? 돈도 안 내고? 근데 그분이 또
내 SNS에다가 멘션을 보냈어. 뭐라고? 왼쪽 손등에 손바닥에 흉터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이놈아. 그래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 아, 올렸어? 나 없으니까. 없어. 잘 지웠다. 야 누가 잘 지웠다. 중단이. 나는 그때까지 시간이 흘러서 상처가 안 물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누가 사칭했나 보다.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이 이후에도 전 절대 무임승차하지 않을 녀석입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아. 아니었고. 오토바이 침이 안 내는 경우 어디 있어?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네. 그렇지. 막 불쾌하거나 막 안 좋았던 그런 건 아니야. 그 방송을 하고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 그날 우리가 아 우리 가면 형돈이와 대준이네. 아 어? 그래 가라 가라 이 정도 해줄게.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방송을 하고 난리가 났다고? 정답 그 네가 듣고 싶은 말 그거를 유뱅에서 하는데 엄청 느끼하게 했거든 둘 다. 그 가사도 뭐 엄청 느끼하게 부르고 I love you. 어 I love you 뭐 대깨로 그다음 마지막에 여기 카메라 클로즈업 싹 잡는데 잉크를 한단 말이야. 선글라스도 안 끼고. 야, 논란 됐겠네, 그러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가 시력이 떨어졌어요. 막 울어요. 울어요. 애가 TV를 보고 놀랐어요. 기절을 했어요. 그거 이제 잘 정리해서 얘기해봐. 아, 이거 맞아. 잘 정리해서 얘기해봐. 상황은 맞구나. 잘 정리해서 정답. 얘기해봐. 정답. 방송 부적합. 야, 방송 나갔어! 야, 방송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놀란 거야. 생방은 일단 질렀어. 그래서, 아니, 형돈이 형! 그래서 뮤뱅 말고는 다 방송 정지 먹었잖아. 난리 났어. 아니, 나가지는 않았는데. 난리 났어. 근데 이 정확한 용어를 맞춰야 돼. 엔딩 요정이라고 그때 한번 난리가 났어. 맞아, 맞아. 그러면 그걸 보고... 엔딩 요정? 정답, 오케이. 아, 정답! 제가 부른 자체가 논란이다. 그래. 내가 엔딩 요정을 해서 아 그래서 그때 뜨거웠잖아. 그때 엔딩이 엑소였는데 엑소 클립 하고 푸쿤이 형 엔딩 클립이 거의 조회수가 비슷할 정도로 아. 그 노래를 하면서 음악 방송을 한 거 아니야? 뭐냐? 저게 이제 내 엔딩 요정 그건데 누군가가 나한테 엔딩 요정이라고 짤이 달리기 시작했고 이북 방송 같은 이북 어디 방송? 대북권 아니야 대북권 음악 프로 PD님이 나랑 같이 1박 2일 했던 PD야 아, 근데 이제 그래. 형들 야. 우리가 음악 방송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최고의 스페셜 무대를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진짜 스페셜하게 만들어줬어 산옥으로 했거든 산옥으로 근데 원래 보통은 엔딩 요정은 형돈이가 하거든? 근데 노래를 딱 끝났어. 근데 그 카메라가 나를 딱 비추고 있는 거야. 어? 오늘은 내가 주인공인가? 라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올렸지.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 마지막에 형돈이 형이랑 둘이 나가면서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방송 안 할게요. 아, 진짜로? 이것까지 나왔어? 다 나왔어, 음악방송. 아니. 오, 많이 놀랐겠다. 근데 이거 지금 뒤에 함성 소리 들리지? 이게 사실은 엑소 팬들이었어. 엑소가 바로 우리 이전에 녹화를 한 거야. 그렇게 덕볼 때 있어. 근데 우리가 갔잖아. 우리만 하는 줄 알았거든? 사람들이 쫙 있는 거야. 엑소 엘들이 이거를 잘 해줬네. 엑소 엘분들이 정말 호응을 잘 해줬지. 그래서 저 노래가 레전드 노래, 레전드 무대가 됐어. 아, 진짜 저 무대 진짜 웃겼어. 전날 내 이 엔딩 요거 있지? 요게 전날 분당 최고 시청률을 찍었어. 대단하지? 다음 문제. 자, 얘들아. 내가 예전에 술을 마시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 아저씨가 술 먹다가 데프콘한테 가가지고 어디 식구냐? 어디 식구냐? 이런 거는 이제 가끔씩 들을 수 있는 얘기야. 내가 황당한 일은 아니야. 충분히 내 캐릭터라면 뭐 그럴 수 있어. 거기 있는 손님들이 다 푸콘이가 계산할 거라고 그러고 다 나갔어. 아주 오래전엔 뭐 술값 계산할 만한 능력이 아니었어. 오래전 얘기야. 아니 자리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입구에서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입구에서 들어와가지고 자기 친구인 줄 알고 푸콘이 뒤통수를 예를 들어서 뭐 경훈아 그러면서 뒤통수를 빡 하고 때렸어. 야 잘 지어냈다. 아니야. 힌트 하나 줘봐. 힌트. 아니면... 솔직히 아, 좀 놀랬어. 오 이거. 근데 기분 나쁜 건 아니었어. 정답. 기분 나쁜 일 아니었어. 나는 술자리. 형돈이하고 한 100번 하면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 안 무서워. 나는 그냥 형돈이의 끝을 봤기 때문에. 아니 나랑 처음에는 술 먹을 때 돈을 주더라고 나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형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꺼내더니. 그래서 그 주변에 막 스태프들 막 주다가 형도 가지라고 나한테 오고. 받았지. 상민이 형이 그때 프로그램을 하는데 회식을 하는데.
내가 대리비를 주는 분위기가 됐어. 그래서 어, 야, 아, 대리 와라, 우리 뭐 작가들 고생한다, 뭐 우리 스태프도 고생한다 이렇게 5만 원짜리 이렇게 하나씩 줬는데 자꾸 상민이가 거기 줄 거기 줄 서 있었구나. 눈 어떻게 떴다고? 계속 이러는 거야. 줄 서 있었네. 어. 아니 난 놀란 거지. 요즘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만약에 회식하는 걸 알았으니까 어. 좀 이렇게 스태프들 잘 챙기니까. 줘야 되니까. 근데 너무 그렇게. 와, 그건 진짜 안 줄 수가 없었어. 어, 진짜 받았어? 가만히 있어. 어, 받았어. 받았어? 왜 주니까. 우리 안 받은 줄 알았지. 짜가. 왜, 받아야지, 좀 받아야죠. 준들, 아니, 코니 형. 받았어. 나도 가끔씩 받아. 아. 코니 형 힌트 줘봐, 힌트 하나 더 줘봐. 내 헤어스타일이 뽀글이? 아, 머리야. 아, 앞으로. 아유, 저기 팬이에요, 윤택 씨. 아유, 이거 왜, 어유, 왜 민기세요, 윤택 씨? 아, 그 얘기 진짜 많이 듣지. 팬이에요, 양동근 씨. 양동근 씨, 부리뱅뱅. 아, 양동근, 부리뱅뱅. 양동근도 비슷해요, 윤택. 아니, 정세훈까지 들었어. 자, 술에 취한 분이 오셔갖고 어! 내 머리를 만졌어. 그래. 어, 만졌어. 어. 앉아 놀랄만 하잖아. 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일행분이 한 말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만졌는데 그게 머리가 뭐 나무나 아니면 이제 화분 뭐 이런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아, 착각할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어, 거의 다 왔다. 아씨, 그러면 어 이게 무슨 나무가 씨기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야, 그 남의 나무를 자꾸... 착각. 아, 그 착각. 일행의 착각. 말이 착각. 그 일행이 야, 나무 아니야 그거 보다 우는 사람한테 머리 앞에 착각. 야, 뭘로 착각했을까 이 머리를. 근데 그런 거 불쾌한 일 아니잖아. 누가 내 머리에다 오줌 싸려고 그러면 난 되게 불쾌했겠지. 그럼. 이거를 뭘로 착각을 하지?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쓱 머리를 두르는 거야. 어. 그러면서 여자분이 뭐라고 했어? 아, 여자분? 여자분이? 어, 여자분이었어. 머리가 쑥 좀 너무 섬. 아, 정답! 아, 야, 야, 그거! 야, 그거 푸들 아니야! 거의 다 왔어. 야, 그거 비숑 아니야! 아, 완전 네, 비슷해. 아니야. 완전 비슷해. 봐봐, 잘 들어. 푸들이 슉 손이 들어오는데, 손이 들어오면서, 어, 이게 뭘 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일행이 막 달려와가지고, 어, 야, 어, 야, 그거 강아지 아니야! 아, 어. 아, 오케이, 정답. 어, 미안해요. 아, 오늘 똑같이 생긴 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거기 나왔어! 거기 나왔어! 거기 나왔어! 거기 나왔어! 정답! 똑같은 개를, 개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맞아. 오늘 얼마 전에 죽어서 어. 정답! 아. 와. 그 무지개다리를 건너서 얘기하고 있어! 어. 얘기하고 있어! 어. 야, 하지 하자. 야, 야, 야. 어, 야. 야, 이거 일 좀 해라, 좀. 완전 소리. 이러면서 여자분이 그때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소니였나? 소니 이런 거. 아, 그랬을 거야. 진짜. 와, 진짜. 진짜야. 진짜야. 진짜 안 부리고 안 부려. 내가 뭐가 안 좋아서 이게 시나리오인데. 소니 이렇게 한 거야. 어. 내가 너무 놀란 거야. 그랬더니 일행분이 언니를 좋아가지고 죄송해요. 이 언니 강아지가 키우다 강아지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무지개 다리 건너. 내가 거기서. 아,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잖아. 그치. 뭐 안 됐잖아. 어, 안타깝지. 검정, 그래서 진짜 사랑했는데 어떻게 했어? 위로해. 걔가 이제 뭐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건데 너무 키우던 걔가 애착이 생겨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야, 형이 멍멍 해줬어야지. 그 이후로도 한 네다섯 번 정도 더 와가지고 야, 소니 안면 성하는 거다. 소니 이러다 많이 드셨구나. 계속 미안하다고 몇 번 왔거든. 내가 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어. 사람 머리 보소. 소니 그거 진짜 많이 드셨나 보다. 근데 그렇지. 어. 나는 정말로 예전에 내가 애견인이잖아. 나는 부모님이랑 살 때 키우던 밍크라고 서밍크 양인데 돌연사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그때 아시안게임 때문에 태능선수촌에 있었어. 근데 그 소식을 우리 집에서 밍크가 갑자기 죽었다 그래서 슬프지? 감독님한테 얘기를 하고 나갔어. 우리 집 앞에 있는 병원. 근데 거기가 이제 강남에 너무 큰 대로인데 그 앞에서 내가 정말 한 10년 넘게 키웠으니까 너무 펑펑 운 거야. 아유, 진짜 진짜 슬퍼. 너무 밝은 대낮에 근데 그거를 뭐 사람들이 알아보고 뭐 창피하고 이런 맞아, 거를 맞아. 따질 겨를이 없고 그래서 들어가서 강아지들 그 묻어주는 그 보관 해주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다 하고 그러고 이제
태능 선수촌으로 돌아갔어. 아 진짜, 아니 진짜 동물 사랑해. 아, 나 진짜 너무 진짜. 나 그때만큼 그렇게 운 적이 진짜 없어. 진짜 안 어울리는데 동물 진짜 사랑해. 나도 지금 고양이가 14년째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이고.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 하고 있으면은 옛날에 그냥 자고 있으면은 뭐 자나보다 이랬는데 요즘은 오래되니까 얘가 자느라 가만히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야 희범아 야 이러고 막 자는 거 깨워. 혹시나 아, 죽었는 줄 알고 혹시나 가족이니까 동물 그래, 키운 사람들은 그럼 그래서 나도 그냥 내 머리 냅뒀다고 진짜 이거 동물 사랑해서 그래.